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FDG와 신프리사 게이밍의 오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1일차에서 각각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의 대결이 되겠는데 FDG는 2연승을 분명히 하고 싶을 거고 신프리사 게이밍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서 오늘 승리하고 1승 1패 맞추고 싶을 거예요. 차도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좀 자원을 빼낸거나 변수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움직임 나오셔야 되는데 방울 먼저 빠지고 체력 너무 막아 너무 많이 갈렸어. 이러면 이소민 여기 들어가는데요. 순식간에 세 명 제거. 거기에 현재 소리방병 차기 직전에 간 거라서 이거는 이대로 굳힐 가능성이 크죠. FDG 알파이가 키리코 복제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끝났지요. 피는 신났습니다. 100대 43 FTG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어쨌든 방울이라는 세이브 스킬도 있어서 그걸 보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앞자리에서 자리를 잡은 FTG에게 체력이나 스킬이 빠지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아 이거 힘드네요. 예. 여기가 억제 너무 심하게 해주고 있고 심지어 이거 에이드 폭제 빠졌어요. 돌아서 저가요. 돌아서 가져올려가 이거 파밀의 일곡도 빠졌어요. 이거 마지막 턴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약간 뭐 빨아들이는 그림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이 숫자에서 부족해요. 이러면은 소리방벽이 외로울 것 같은데요. 현재 커트 퍼센트 97, 98 일단 밝게 밟았는데 수유가 가드를 올려보면서 견뎌보지만 가드 내려 수유도 체력 반 무차게 지금 소리방벽이 다 찍고 나가서 그냥 잡아버리겠다죠. 유지력이 달라요. 그렇죠. 비트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보니까 유지력이 다릅니다. 와우! 여기까지! 끝났죠. 승리하는 그림이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FTG! 2대0! 1세트를 가져옵니다! 오우! 아우, 사이드 싸움 시작부터 뭐 치열한데요? 지금 양팀 다 왕. 바이올렛, 바이올렛! 바이올렛 위험해요, 이거! 바이올렛! 야! 자, 에이드가 광선집 쪽을 해서 바이올렛을 잡아냈습니다! 아, 이거 에이드 순간적인 포싱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그 헤드샷 맞은 소울이 여기까지 굳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알파이 선수가 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이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SPG 시작 좋아요. 자 위도우로 한번 맞출 때부터 뭔가 흐름이 괜찮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조합이 기동성이 워낙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더 하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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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펀치가 워낙 잘 들어갔다 보니까 어 이거 엄청 빠르게 가져오는데요? 좋은데요 스피지? 광선 집중! 베르나르도 꼬여요! 오늘 펄스 느낌 좋거든요 플로라? 잘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펄스 폭탄으로 킬이 아니라 방울만 빼내도 그쵸! 이후에 추가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그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플로라. 정면 쪽에서 일단 달아보고 있고 대칩니다. 여우길 깔았어요. 예. FTC 바로 빼낼 수 있나? 어! 베르나르 일단 카메라의 격으로 생존! 생존공 잘 썼고 근데 투유가 또 플로라 보냅니다. 위에 찍었다는 거 이거 펀치 한번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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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역행도 썼고 이거는 마무리가 그렇죠. 됐죠. 자, 핀까지 잡아내주면서 SPG가 험을 전진시킵니다. 아무래도 유지력 싸움에서의 여우길 차이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렇다 할 변수가 없었으면은 FTG가 좀 위험했어요. 네. 상황이 0.92? 네, 들어갑니다. 2점 SPG. 그 여우길 통해서 킹풍, 그러니까 저 불리한 궁극기 하나를 움직임이나 변수로 걷어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펄스가 있어서 아르본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너무 잘 미칠 좀 베르나르. 방울 빠졌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쉽지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 거 한 번씩 한 번씩 쳐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기가 투자가 됐을 때 봐야 돼요. 여우길, 만 여우길. 이거 펄스 안 붙었고요. 없어요. 이 다음 방울도 빠졌고 비트 소리방벽 찍었는데 이거 소리방벽 끝나기 전에 뭔가 마무리를 내야 FTG가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복제는 끝났습니다. 설마 또 플로라 붙이나요? 이거 강제로 터치해야 되는. 베르나르 없어요. 펄스 플로라 펄스 없어요. 펄스 없어요. 이러면 현재 소리방벽만 찍히면 거점 싸움 유리하죠 FTG. 네. 소리방벽 근데 에이드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 알파인 복제 트레이서라서 시간 오래 끌어줄 수 있고 이런 베르나르 돌아오고 베르나르가 돌아오면 파멸의 일격으로 시간 더 끌어줄 수 있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투유 체력이 갈려요. 투유 체력 없습니다. 갑니다. 이거 리스폰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죠. 이렇게 마무리. 알파이 봐야 돼. 에코 사운드 중요합니다. 저 사이드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안 나야 돼요. 아
이거 방금 투유가 너무 잘한 게 와, 베르나르가 좀 인신을 한번 견제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그냥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고립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잘 막아냈습니다. 길러진이 해주나요? 근데 이수빈이 플로라를 그래서 쿠나이 변수 잘 봤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소모전이 되면 네. 공격측의 리스폰이 가깝다 보니까 수비가 불리해지죠. 에이거츠 같은 경우에 필러쪽 싸움에서도 바이올렛이 승리를 거뒀고요. 바이올렛이 완전 신났어요. 완전 슈퍼 개구리 모두 그냥 아! 야, 이거는 거의 뚫었죠? 이건 이제 오는 것만 받아치면 되는 구조라서요. FTG 입장에서 네. 한번 비벼보나요? SPG? 아니면 뒤에서 막나요? 뒤에서 막네요. 아, 이번에 SPG가 억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번 한타에 양팀 다 여우길 난전 이후에 현재의 소리방벽을 FTG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뤄낼 것인가? 일단 손 여우길 만 여우길 했고요. 네. 이러면 돌아오는 그런 비트 봐야 됩니다. 그렇죠. 교환 이후에 투유실은 많이 빠지고요. 이러면은 어어 이렇게 펀치 빠진 거 보고 벌써 붙여! 벌써 붙여! 플로라! 이야 이거 또 붙입니다 플로라! 이러면은 또 소리방벽 따라갔어요. 야, 흐름을 가져오는 플로라의 펄스! 자, 대치. 대치. 이러면은 알파이 그쵸? 들어갈 준비하죠? 사이길에서 아르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를 한번 잡아보나요? 근데 이게 뒤로 너무 돌다 보니까 이게 한대 힘이 빠져요. 정면으로 질러버리기. 여우길 깔리다 보니까 정면을 그냥 확 질러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맞소리방벽인데 이게 이런 차이가... 아하 이거 정리되는 그림이죠. 갈가먹기 됩니다. 갈가먹기가 됩니다. 화물! 화물! 들어가기 직전! 방울 빠졌어요. 화물!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FTG. 서로 만여길 싸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맞돌지 맞펀치 맞펀치 만여우기 근데 투유 체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화력 집중이 속도가 남달라요. 이게 여우길이 깔리기 전에 투유의 체력이 반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여우길 깔고 바로 그냥 버스트! 그러니까 전원 처치! FTG랑 SPG랑 지금 약간의 차이점이 양팀의 둠피스가 파워블랑 로켓펀치 지진강타 이런 식으로 투유를 주고받잖아요. 그 짧은 틈 사이에 탱커를 누가 더 빨리 많이 치냐 이게 좀 FTG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그냥 베르나르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도 거기에 케어가 되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FTG도 좀 많이 껄끄러울 것 같은데 공중 이거 생존용이죠. 야, 앞으로 와라 이거 홀 그냥 지붕 안전하게 찍고 내려오면서 파워펀치로 한번 변수를 주먹? 밀치고? 아 근데 풀리바다 썼는데 이거 계속 빨가먹히는데요? 계속 빨가먹혀요. 이게 SPG가 방금도 좀 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베르나르가 생존용으로 파멸의 일격을 쓰고 착지한 이후에 체력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바이올렛도 소리방벽 급하게 눌렀는데 SPG는 사실 거기서 안 싸워줬으면 됐거든요? 에이드 위도우 아까 왕의 길에서 보여줬던 깜짝 그 소리방벽 다가오는 현재 이거는 좀 많이 가는데요 이러면 끝난 것 같죠.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났죠. 끝났죠. 이거 리스폰 정리하는 그림이에요. 자 전원 처치가 나왔습니다. 바리케이드 밀고 가면서 여기서 경기 끝. FTG가 3대0 시원아웃을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 사이드를 벌리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탱커를 순간적으로 노려주는 포커스 있고 북극기의 활용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났네요. 네. 아 밀기전장에서는 꽤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번 난전으로 벌어졌을 때 거기서 이득을 거두는 거는 지속적으로 FTG가 만들어냈었고 속도가 워낙 빠른 조합을 양팀 다 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SPG도 격차를 줄이고 싶었는데 워낙 빠르게 합류하다 보니까 더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밀기전장 특성상 초반에 리드가 너무 많이 차이 격차가 벌어졌다 보니까 SPG는 불리한 한타 구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으면서 싸웠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이점을 FTG가 반대로 너무 잘 살렸죠. 시작부터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FTG가 G9 공기 두 개를 쏟아 부으면서 밀고 들어갔을 때 SPG가 흘리나 싶었어요. 만약에 흘렸다면 거기서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맞힘 대응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더 강한 쪽이 부러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FTG가 약간 더 강했다. 자, POTM 누굽니까? 역시 베르나르! 오늘 둠피스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아, 베르나르 또 오늘 초반 네팔에서 보여줬던 둠피스 운영하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안정적인 이런 탱킹 능력, 또 어그로 핑퐁 좀 이 3박자가 너무 잘 버무려졌어요.